오늘은 지그재그 세일이라고 해서 건성복합성 수부지 지성피부 환절기 여름 시즌 비파 추천템 20가지 가져왔습니다. 지성수부지 피부의 가장 큰 고민이 뭐죠? 요게 물건이에요. 안녕하세요, 디렉터 파입니다. 오늘은 지그재그 세일이라고 해서 디파 추첨템 20가지 가져왔습니다. 제가 피부 타입별로 건성, 복합성, 수부지, 지성 피부 싹 나눠서 환절기 여름 시즌에 맞는 제품들로 싹싹 가져왔거든요. 자, 그럼 어떤 제품이 디파 추첨템일지 알아보러 갈까요? 고고! 일단 건조한 피부, 민감한 피부는 피부 장벽을 첫 세안 단계부터 쫙 잡아주는 촉촉한 클렌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져온 게 일소 센스티브 버블 릴렉싱 클렌저, 아미노산, 음이온산, 계면활성제인 포타슘, 코코일, 글리시네이트, 기포 부스터를 썼어요. 요게 핵심. 보습 영양으로 스쿠알렌, 아미노산, 액토인 단백질을 써서 클렌저지만 진짜 촉촉해요. 기포 부스터가 세 번째에 있는 성분이거든요. 보일링 포인트가 낮아서 휘발이 잘 되니까 가만히 두는데도 거품이 스르륵 스르륵 올라오는 그런 타입. 아미노산 18종, 그 외에 진정 원료를 되게 다양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유수분 밸런스도 건성 피부가 썼을 때 수분도 유분도가 올라가는 촉촉포블 풍성 클렌징 폼인데, 세안 후 당김 덜하고 민감한 피부, 건성 피부 장벽 보호 추천템. 이제 쿨링감과 수분감을 풍성하게 주는 첫 번째 기초 제품을 사용해야 되는데, 제 추천템은 토리든 다이브인 저분자 히알루론산 멀티패드입니다. 수분 성분에 5가지 히알루론산을 사용을 했고, 피지 모공 케어로는 티트리 바하 파하, 셀룰로스 혼방 패드로는 7.4cm의 얇은 패드. 패드가 이렇게 옆으로 늘려봤을 때 쭉 늘어나는 게 아니라 잘 찢어져요. 그래서 뭐 턱이라든지 볼, 건조한 부위에 잘라서 쓰기 좋고 찢어서 수분감이 되게 높은 편이라서 완전히 흡수시켰을 때도 건조함이 적은 편. 자, 그래서 닥터보다는 팩토, 흡수시키는 토너 패드 팩하는 걸 추천드리고, 여름에 열감 진정용, 붉은기 진정용으로 추천드립니다. 이니스프리의 그린티 시드 히알루론산 세럼, 수분 진정으로는 뷰티 그린티라고 하는 이니스프리의 독자 성분, 그리고 캡슐 히알루론산을 사용을 했고요. 미백 기능성 나이아시나마이드의 영양 아하. 뷰티 그린티가 뭐냐면 녹차를 3000여 종을 분석을 했대요. 피부 구성 물질인 보습 성분 아미노산을 1.4배 함유한 녹차 품종인 뷰티 그린티를 개발을 했습니다. 녹차 씨 오일은 모공 수축이나 안티에이징에도 효과적인 그런 성분들이잖아요. 색소 침착에도 괜찮고, 캡슐 히알루론산은 뭐냐면 히알루론산을 2번 캡슐화를 만든 거예요. 히알루론산이 피부에 더 잘 흡수되게 만들고 그 잘 들어간 다음에 효능이 더 잘 발휘되게 하기 위함이죠. 바른 후에 흡수가 진짜 빨라요. 저는 이제 세안 후 퍼스트 에센스로 두 겹을 딱 바르거든요. 속건조가 채워졌잖아요. 그 다음에 수분 증발 차단제가 있는 촉촉한 수분 크림을 딱 발라주는 거예요. 쿨링감 있고 산뜻한 히알루론산 세럼이고요. 아주 좀 촉촉하고 리치한 크림이랑 궁합이 좋고요. 지성 수부지도 쓸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은 여름에 얘 단독 사용해도 깔끔해요. 수분은 채워지는데 유분은 더 올라오지 않게 만들어줘서 좋은 그런 제품입니다. 제가 이제 촉촉한 리치한 크림 말씀드렸잖아요. 이니스프리의 콜라겐 그리티 세라마이드 탄력 장벽 크림. 오일에다가 수분 장벽, 영양으로 펩타이드, 수용성 콜라겐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영양을 좀 채워주고 미백주름 개선 기능성까지. 근데 제형이 되게 특이한 게 꾸덕하고 리치하잖아요. 그런데 보송하게 마무리돼요. 발림성, 흡수성이 좋은 편. 시간이 지나도 건조함이 느껴지지 않는데 기기 측정 해보잖아요. 수분 결과가 8시간이 지나도 안 발랐을 때보다 40을 유지하고 있고, 유분도 역시 플러스 42를 유지하고 있을 정도로 유분과 수분이 지속력이 매우 높은, 그래서 제가 건성, 악건성 피부에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건성, 복합성 피부가 요 환절기 여름에 열감 올라오고 이러니까 피부를 쉬게 해주기 좋은 그런 마스크팩입니다. 토리든 다이브인 저분자 히알루론산 마스크팩. 마스크팩 역시 히알루론산 고중 저분자를 사용해서 수분을 잡았고, 진정 성분과 함께 셀룰로우스 시트를 궁합을 맞췄어요. 유분감이 거의 없고 가벼운데 촉촉하게 수분감만 남기는 마스크팩이고 밀착력이 되게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피부결이 좀 매끈해지는 효과가 있고, 건성 수부지 복합성 피부까지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제품. 이번에 올해 만든 신상 선크림
에뛰드 순정 디렉터 톤업 수정 선크림입니다. 혼합 자차로 만들어서 커버력도 주고 사용감 발림성이 그냥 로션 같아요. 나노인지 논나노인지 티타늄 디옥사이드의 입자 크기 원료 확인했고요. 산호초 유해 성분 배제시켰고 SPF와 PA 제품 자체로 임상을 확인을 했습니다. 발색이 어떠냐? 헬시 상아빛이거든요. 동동 뜨지 않으면서 본연의 피부톤이 나올 수 있나?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에뛰드의 페이스톤 누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빅데이터에서 찾은 컬러가 바로 이 헬시 상아 컬러입니다. 지속력과 이지워시 측정 결과를 보시면 3시간 후에도 이렇게 확 남아있고 클렌징 폼으로 가볍게만 해도 잘 지워지는 이지워시 선크림입니다. 혼합자차의 세미글로우 톤업 선크림에 커버력 있는 파데프리용 선크림, 건성 복합성 피부 우선 추천이고요. 수부지까지 쓸 수 있는 그런 제품. 자, 이번엔 지성 수부지 피부 추천템입니다. 피지는 빼주고 수분은 남기는 트러블이 안 나타나게 초점을 맞춘 제품들입니다. 첫 번째는 아크네스 더마 릴리프 모이처 폼 클렌저. 디판테놀 발효바이옴의 조화인데 딱 보기만 해도 심플한 전성분에 아, 민감 피부용 클렌저구나 를 알 수 있는 제품. 이런 아미노산계 음이온성 계면활성제를 사용해주면 세정력은 좋고 자극이 적은 장점이 있거든요. 디판테놀이 되게 원료의 퀄리티가 좋은 판테놀이거든요. 피부에 영양도 보습력 이런 것도 공급해주는 성분을 잘 사용했다. 쫀쫀한 크림 제형이 거품이 잘 일어나면서 엄청 부드럽고 피부 보호 성분들이 들어있어서 롤링할 때 자극을 많이 줄여줍니다. 저자극 피지 각질 제거용 미산성 클렌징 폼이고요. 촉촉하게 장벽 보호해주는 클렌저라고 보시면 돼요. 민감한 지성 수부지 피부 추천템. 이제 토너나 토너 패드를 써주시면 되는데 넘버주인 토너와 패드 1번이에요. 성분이 비슷하면서도 각자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살짝 다른 게 있는데 같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넘버주인 1번 진정 맑게 담은 청초 토너는 수분 진정을 병풀 양모밀 감초 추출물들로 잘했고 진정 장벽은 베타인 알란토인 판테놀. 피지 조절 효과가 좋고 열감 쿨링 효과가 좋아서 지성 수부지에 딱 맞고 이거 스킨팩 흡토하기 좋은 그런 제품. 넘버즈인 1번 시카 갈아 만든 초록 패드 수분 진정으로 감초 뿌리 추출물 병풀 추출물 비슷하고요. 셀룰로스 패드 이게 시카랑 대나무 양면으로 돼 있는데 요게 물건이에요. 생분해가 되는 소재를 써서 이것도 제가 칭찬했던 그런 포인트죠. 뭐가 다르냐면 넘버즈인 1번 청초 토너에다가 폴리그리세릴류의 계면활성제를 뽕 사용해가지고 각질이나 피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제거되게 만든 게 토너 패드라고 보시면 돼요. 수분도 테스트했을 때 바로 80까지 수분감이 착 올라가고 쿨링감이 좋은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피지 조절해주는 물 토너 얘는 양면 패드까지 사용해서 추천했던 제품이고 스팟 부위에 열감 진정용으로 팩하기 좋은 그런 제품. 지성 수부지 피부에 가장 큰 고민이 뭐죠? 맞습니다. 모공이죠. 모공을 방어하기 위해서 제가 추천템 가져왔는데 얘입니다. 비플레인의 녹두 모공 타이트업 세럼. 수분으로 글리세릴, 자이리톨, 모공 탄력으로 녹두 펩타이드, 미백주름 개선 기능성이에요. 효과를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나는 모공 탄력, 하나는 모공 수분. 자, 모공이 커지는 원인이 열감, 피지, 노화인데요. 이거를 다 케어할 수 있는 성분 구성이에요. 녹두 펩타이드가 핵심인데 녹두가 원래 가지고 있는 찬 기질 요거는 유지시키고 녹두가 가지고 있는 단백질을 변성시키지 않으면서 저분자화를 시켜서 피부에 쏙쏙쏙 들어가게 만들었다는 거. 제형도 되게 특이한데요. 펴바르면 물이 돼요. 젤 투 워터. 나비존도 피지도 제거되고 모공도 괜찮게 줄어드는데 피지가 많은 부위인 턱, 코 여기가 더 빨리 확 제거가 되는 그런 효과를 느꼈고요. 코를 보면은 피지가 쭉 빠지면서 톤이 맑아 보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산뜻 촉촉 모공 탄력 세럼이고 피지 제거와 쿨링 효과가 좋은 제품. 지성 수부지에게 맞는 또 다른 세럼 토리든 다이브인 저분자 히알루론산 세럼이에요. 수상 보습제에 5중 히알루론산 성분을 잘 사용했어요. 또 진정 장벽으로 판테놀, 세라마이드 MP, 베타글루칸 조합이 좋다. 보시면 연한 하늘빛을 띄잖아요. 요 연한 하늘빛이 말라카이드 추출물 때문에 그래요. 말라카이드 추출물은 활성 미네랄 추출물인데 수분 유지를 도와주고 항산화제 역할도 해서 노화 방지도 도와주는 그런 원료예요. 수분 공급 세럼으로 여름에 사용하기 좋다는 거, 쿨링감, 급수분 충전, 오일 없어서
지성 피부 추천템. 수분감, 쿨링감, 모공 축소 제품 이런 거를 썼다면 수분 증발 차단제를 써서 요 유효 성분들이 빠져나가지 않게 해주는 게 기초 스킨케어의 핵심입니다. 거기에 좋은 제품이 토니모리 어성초 시카 쿨링 수분 크림입니다. 오일의 세라마이드 캡슐 진정 장벽 쿨링 성분을 잘 사용했고요. 비플랜 녹두 세럼처럼 얘도 바르면은 크림이긴 한데 물처럼 펴발라지면서 워터리해져요. 그래서 지성 수부지한테 제가 추천을 드린 거고 수분도 나쁘지 않습니다. 8시간이 지났는데도 플러스 20을 유지를 하고 있어서 딱 요 정도면 적당. 아침에는 수분크림처럼 밤에는 수면팩처럼 두툼하게 발라서 계절에 따라 유수분감 조절하기 좋고요. 수부지 복합성 피부는 사계절에 쓰기 좋고 지성 피부, 여드름 피부 이런 분들, 유분이 많은 분들은 환절기, 겨울에 쓰기 좋은 그런 템입니다. 요즘에는 에이징을 막을 수 있는 화장품들이 너무너무 잘 만들어져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 제가 정말 효과적이었던 제품들만 딱 추려왔습니다. 첫 번째는 VT 코스메틱의 리들샷 팩. 수상보습제의 오일, 시카리들, 실리카와 병풀 추출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고성분의 미백주름 개선 기능성, 시카히알론, 시카리들과 시카히알론. 요게 VT 리들샷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성분이에요. 시카와 니들을 섞어서 상처난 곳에 탄력과 진정 효과를 주기 위해서 만든 거고 니들 실리카 성분은 피부에 흡수되는 게 아니라 3일 정도 머물다가 피부 겉으로 나옵니다. 각질이 나올 때 실리카도 각질 떨어져 나와요. 크림 제형인데요. 바를 때는 이렇게 펴서 발라서 따갑더라도 피부에 얘가 잘 꽂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고 아니면 눌러주시면 자극이 좀 줄어들어요. 당연히 따가움이 있고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 세안할 때 따가움이나 바를 때 따가움이 줄어듭니다. 처음에는 붉은기 트러블이 좀 저도 생겼었는데 일주일, 이주일 쓰니까 트러블은 생기지 않더라고요. 이 제품은 니들을 활용한 성분 부스터 제품이에요. 즉각적인 피부결 개선 효과가 좋았고요. 모공의 경우에는 1, 2주 사용 시 축소 효과, 개선 효과가 좀 있었습니다. 리들샷하고 굉장히 비슷한 제품이 나왔더라고요. 이지앤트리의 어니언 유페어 부스터샷 2000. 리들샷과 차이점이 있다면 촉촉해요. 많이 촉촉합니다. 수상보습제의 오일, 스피큘, 미백주름 개선 기능성, 항산화, 하이드롤라이즈드 해면. 제가 VT 리들샷 영상에 스피큘도 MTS처럼 구멍을 내서 피부 회복 효과를 부스터시키는 거랑 유효 성분들을 잘 흡수시키는 거 두 가지 효과 말씀드렸는데 동일하고요. 항산화에 좋은 성분, 진정 성분, 탄력에 좋은 성분들로 같이 배합이 되어 있어요. 하이드롤라이즈드 해면이 구멍을 뿅뿅뿅 내주면 이런 성분들이 잘 흡수되어서 피부 각질층에 효과를 부스팅해주는 부스터입니다. 탱글한 흰색 제형이고 VT보다 더 부드럽고 흡수는 둘 다 잘 되고요. 수분감이 더 많이 느껴져서 건성 복합성 피부는 수분크림 하나만 더 추가해도 될 것 같고 지성 수부지는 굳이 크림까지 안 발라도 되는 유수분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촉촉하고 자극 적고 항산화 효과를 통해서 피부 건강을 좀 오래 유지시켜주는데 좀 더 포커스를 맞췄다. 이게 좀 차이점입니다. 색소 침착 성분을 굉장히 잘 사용한 제품 두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먼저 셀리맥스의 브라이트닝 모공 잡티 세럼. 수분 진정으로 히알루론산 비사보롤 또 미백을 9% 사용했는데 이 제품은 뭐가 좋냐? 한마디로 말하면 색소 침착, 기미 잡티 개선 효과가 좋다. 나이아신아마이드는 5%를 사용했고 트라넥사민 엑시드 3%를 사용했는데 멜라닌 침투를 유발하는 플라시민을 억제해서 멜라닌이 과다 생성되는 걸 억제해줘요. 멜라제로 V2 같은 경우에는 멜라닌 생성 억제 및 분해 촉진용 조성물 특허를 냈어요. 피부 타입에 따라서 똑같은 성분이라도 색소 침착 개선 결과가 다르거든요. 건성 피부가 했을 때는 약간 진한 부위에 기미가 약간 옅어지는 결과가 있었고 수부지님 같은 경우에는 기미보다는 피지로 인한 색소 침착인데 피부가 전반적으로 약간 맑아진 게 보이시죠? 그래서 조금 피부 타입에 따라 나타나는 효과 결과도 다르다. 이 제품은 모공과 모공 잡티를 동시에 케어하는 미백 세럼이고 유화된 로션 제형이라 수분감 좋고 촉촉하고 근데 되게 가볍다. 아침 저녁 그냥 아주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더 가벼운 앰플이 있습니다. 넘버즈인의 5번 글루타티온 C 흔적 앰플. 판테놀 5%, 트라넥사민 엑시드 4%, 비타민C를 0.2%, 글루타티온 항산화제. 트라넥사믹 엑시드는 UV를 일부러 피부에 조사를 해서 피부 관찰 시 UV에 의한 색소 침착을 억제해요. UV를 쏘지 않은 정상 피부 했을 때는 효과가 별로 없었어요. 그 얘기는 자외선을 받아서 색소 침착이 생긴 피부는 요 성분을 바르면
훨씬 더 효과적인데 UV 말고 피지나 여드름 때문에 피부가 칙칙해진 분들의 경우에는 크게 효과적이지는 않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애프터 선케어 또는 레이저 시술 후에 사용하면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 성분입니다. 티로시나제 억제하는 알부틴과 비사보롤까지 사용을 해서 미백에 완전 포커스를 맞췄고요. 자외선으로 인한 색소 침착 통개선에 추천드리고 건성 복합성 피부 추천템입니다. 전반적인 피부 컨디션이 좋게 하는 제품 가져와 봤습니다. 바이에콤 EGF 앰플입니다. 수분 진정에 EGF 컴플렉스 미백주름 개선 기능성인데요. 자, EGF 컴플렉스가 뭐냐? 다섯 종류의 성장인자 EGF, KGF, IGF, BFGF, TFG 다섯 개를 사용했고 두 개의 뉴로펩타이드를 구성해서 피부를 좀 탄탄하게 만들어준다. 살짝 흐르고 투명하게 발라지면서 촉촉하고 가벼운 그런 제형이고 요거 단독 사용하면 수분 지속력이 높지는 않거든요. 두 번 레이어링 해줬을 때는 단독 사용해도 충분했다라고 하셨고 저는 앰플 바르고 유분기 있는 수분 크림까지 발랐을 때 유수분 만족도가 좋았습니다. 자, 요 제품은 수분 영양 공급 기능이 괜찮은 앰플이고 수부지가 환절기 겨울에 쓰기 좋고 피부 컨디션이 전반적으로 좋아지는 영양 앰플. 자, 이번에 제가 써보고 되게 좋았던 탑투토 제품 3개 골라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라포유 클리어 바디 미스트입니다. 에탄올 고함량의 피지 각질 제거로 아하바, 파하라하 사용했고 미백주름 개선 기능성에 수분 진정으로 베타인, 시카 잘 사용했습니다. 입자 미스트가 되게 얇아요. 그리고 수분 쿨링이 좋은 느낌인데 촉촉은 아닙니다. 피지 각질 제거 목적이기 때문에 여름에 가볍게 뿌리기 좋은 바디 미스트고 알코올 향이 나서 좀 맵다 이런 후기가 있더라고요. 피지 각질 제거 바디 미스트고 흡수 빠르고 유분감이 없어요. 보습제 아니니까 바디 로션까지 건조한 분들은 바르는 게 좋고요. 지성 수부지 복합성 피부 추천템입니다. 자, 이번에 써보고 너무 좋았던 샴푸바 톤28 샴푸바 S21 검은콩 각질 피지 제거로는 옥수수 전분과 숯가루 수분 진정으로 판테놀 소듐 하이알루로네이트 오일로는 피마자 씨오일 동백나무 씨오일 보통은 모발 안 뻣뻣해지게 하는데 원래는 뭐 린스 성분 넣거든요. 근데 얘는 그 린스 성분이 없이 오일로 촉촉하게 만들어서 머리 움킴이 적더라고요. 샴푸바가 되게 여러 개 종류별로 있는데 그 중에서 두피 케어에 얇은 모발 전용입니다. 소듐 코코일 이세티오네이트는 세정력이 순하면서 피지 잘 제거해줘요. 대시글루코사이드도 비이온성으로 순한 계면활성제, 단백질과 비타민 B 등 영양 성분이 많은데 모발과 모근에 영향을 주고요. 촉촉한데 왜 이렇게 피지 제거가 잘 되지? 봤더니 이 옥수수 전분이 핵심이에요. 숯가루도 피지 제거, 각질 제거 도와주는 성분. 조금만 써도 거품이 많이 일어나서 유분이 바로 사라지는 세정력. 디파 단발머리 경우에는 머리 감은 다음에 뻣뻣해지지만 조금 지나면 금방 부드러워지는 편인데 더 긴 머리의 수부지님은 너무 뻣뻣해졌대요. 그래서 트리트먼트나 뭐 에센스를 써줘야 된다라고 후기를 주셨어요. 거품 잘 나고 세정력도 좋고 자극 적은데 유분, 피지, 각질 제거 너무 효과 좋고 민감한 건성, 중성 두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아로마티카의 썰앤 바디오일 라벤더 앤 마조람. 아로마티카의 바디오일은 식물성 오일을 주 원료로 사용해서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아로마 오일로 향을 잡았고 보습제로 다이프로필렌 글라이콜 소량 사용했습니다. 제가 왜 바디오일을 가져왔냐면 요즘에 제가 바디에 관심이 많습니다. 바디로션에 섞어서 쓰기 좋은 게 요 오일이더라고요. 아로마티카는 아로마 오일을 굉장히 잘 쓰는 브랜드라 향의 퀄리티는 굉장히 좋고요. 은은하게 지속이 되는 편입니다. 흡수가 빨리 되는 편이고요. 그래서 옷 입을 때 크게 불편하지 않았어요. 마사지하기 좋은 바디 오일이에요. 흡수가 빠르고 잔여감도 적은 편이고 엄청 촉촉은 아니고요. 몸 각질이 적당히 잘 가라앉는 정도의 유수분감. 오늘 지그재그 세일템으로 가지고 왔는데 몇 년간 쓰던 제품도 있었고 최근 신상품도 있었어요. 제가 다 써보고 좋았던 제품만 20가지 골라서 여러분들이 잘 선택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럼 지금 환절기인데 선크림 꼭 잘 발라주시고 기초, 모공관리, 피지관리 잘 하셔서 건강한 피부 유지하시길 바랄게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 나밤.